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 메리츠증권의 정영우 과장이 제시한 종목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앞으로 기대를 좀 더 해보자. 관세 전쟁 본격화,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는 기아,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11만 9,300원에 일단 시초가 형성이 됐고 목표 가격은 1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역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기아도 0.5% 약간 하락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종목, 반도체나 다른 업종보다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0.5%대 하락하고 있는 기아의 흐름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골라서 오늘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오늘 한국 화장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은 오늘 그래도 좋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뭐 회사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뭐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이번 지난주부터였죠. 뭐 K뷰티 그리고 K푸드 이런 이제 소비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소비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이 수출 호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되었다는 뜻은 매출이 많이 나왔고 당연히 영업이익 실적도 좋아졌다는 말이겠죠. 결국 수출 호조에 따라서 화장품 업종이 강세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보통 저희가 부를 때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중심 무게추가 반도체라든지 AI 쪽으로 넘어가나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 무게추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기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5월 26일, 5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한 4년 반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다음 말 그대로 이제 고객층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더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대비했을 때 원화가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듯이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관광을 오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원화가 약세라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도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부담스러우냐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 업종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레벨업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가격의 변동성이 다소 좀 크기 때문인데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 고점이라는 것이 1,4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1,400원 그 장중이 전 고점을 뚫어내면 장중에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가 레벨업 초입권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오늘도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